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엄청 신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아이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아, 이곳은 요리를 하는 요리활동 교실이고요. 지금 요리를 해주시는 여기 마을교사분들은요, 저희 학교의 학부모님들이시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학부모로서 재능기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전문 분야에서 모든 저희 학교뿐이 아니라 마을 전체 태안군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사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네. 감사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봄에는 생태 체험을 주로 하고 또 갯벌 체험과 목공예가 있고 여름에는 과일 따기, 물놀이 체험을 하고 있고 가을에는 두부 떡 만들기, 고구마 체험 그렇게 농사 체험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활 쏘기, 연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 김밥 만드는 요리 수업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 어디로 가죠? 우리 날씨도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좋아요. 애기들도 보고, 애기들 노는 거 보고, 그러는 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마을에 한력서요. 아버지, 여기가 딴 거예요. 고맙다.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네. 아이들 노는 거 보니까 좋구먼. 우리 늙은이들은 즐거운 일이 없네. 그럼 우리 노천이나 차릴까? 뭐야,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무슨 노치원이야? 쟁반 누가 치우는겨? 누가 드는겨? 집에 간다. 이 쟁반 누가 드는겨? 누가 치우냐고? 몰라.